빨리 들어가. 얘가 왜 이래, 정말. 빨리 밥 먹어. 허락 피우기 전까지는 안 먹는다니까, 참. 천안, 술 안 피우지 말고 식사하게. 네, 형. 그럼 저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? 그건 안 될 말이네. 천안, 정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아니,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? 왜 제대로 한번 만나보시지도 않고 무턱대고 안 된다고만 하세요?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네. 그 여자는 절대로 안 되니까 얼른 정신 차리고 그만 정리하게. 매형, 저 평소에 누구보다도 매형 존경했습니다. 그렇지만 매형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. 그건 따를 수가 없어요. 저 서리 씨 포기 못합니다. 우리가 지금 내 체면 세우자고 이러는 건가? 다 천함을 위해서야! 정말로 저를 위해 주신다면 제 행복을 위해서 허락을 해 주셔야죠. 천함, 정말로 그 생각 변함이 없단 말인가? 예, 제 마음 확고합니다. 그럼 할 수 없네. 그 여자를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면 이 집에서 나가게. 여보! 선택하게. 그 여잔지 아니면 가족인지. 알겠습니다. 매형 뜻이 전 그러시다면 저는 그 여자를 선택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..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보면 몰라. 나가라잖아. 너 정말 기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?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. 하늘이 두 쪽에 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서리 씨 포기 못해. 정신 차려, 홍만표.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. 아니? 나 그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말짱한 제정신이야. 그러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마. 누나가 이렇게 부탁할게, 응? 너 이렇게 가버리면 이 누나 어떡하라고? 잘 있어, 누나. 홍만표! 홍만표! 여자씨, 그거 빨리 깨고 수박 좀 드셔보이소. 엄청 답니다. 그래요? 아유, 맛없으면 어쩌나 엄청 고민했는데 다행히 잘 골랐네요. 아, 공장장. 홍 원장님. 홍 원장님이 여긴 우짠 이름이고. 그게 나 집 나왔어. 집을 나왔다고 얘? 와 얘. 그렇게 됐어. 아, 저 재수 씨 되시는구나. 저 처음 뵙겠습니다. 저 공장장이랑 일 같이 하는 홍만표라고 합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예, 저 공장장. 집에 빈방이 됐지? 나 이제부터 거기 좀 쓸게. 아니, 여기서 살겠다고 해? 재수 씨, 앞으로 신세 좀 지겠습니다.